2016년 나를 심쿵하게 만든 중문즉설. 강연자와 청중이 따로 없는 토크. 대화하다 보면 절로 치유되는 소통의 장. 법률스님의 증문즉설. 안녕하세요, 최문경입니다. 저는 문화예술계 종사자들의 수행 모임인 길벗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갖가지 고민 속에서 행복을 찾아가는 증문즉설 강연이 유튜브에 서비스를 시작한 지 6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2010년 10월 27일에 첫 업로드를 시작해서 그동안 두 개 채널에서 1억 7,382만 2,526회가 플레이되었습니다. 올해도 많은 분들이 스님께 고민을 묻고 우리는 그 고민을 통해 스스로를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함께 고민을 나눠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2016년 어떤 증문즉설이 인기였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떤 증문즉설이 가장 많은 인기를 누렸을까? 지금부터 살펴보자. 성격, 부부관계, 노후, 행복 등 자기에 관한 증문즉설이 조회수가 높은 것이 특징이다. 말할 수 없는가? 10위, 자존감과 열등감. 근데 다람쥐는 괴롭지 않아. 9위, 인생의 노후를 어떻게 보내야 되는가? 8위, 마음이 힘들 때 우울증 극복하는 방법. 20년에서 안 되면 21년하고. 7위, 남이야 어떻든 관여하지 말고 자기를 봐라. 안다고 해결이 안 된다. 왜? 6위,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 법. 5위, 위기의 노부부, 행복한 소통법. 4위, 자유롭게 행복한 인간관계. 3위, 잠자리를 거부하는 남편. 점집을 찾아가셔가지고 2위, 사주팔자. 피할 수 없는 숙명이 정말 있는 건가요? 네, 하는 말 따라하세요. 1위, 전국에 계신 엄마. 믿는 자에게 복이. 네, 저 역시 천국에 계신 엄마 편이 기억에 남습니다. 스님께서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고민을 풀어주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지난 2013년 2월에 업로드된 에피소드인데요. 첫해 엄청난 인기를 끌었다가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다시 조회수가 늘어난 것이 특징입니다. 그럼 이런 조회수는 어떻게 증가할까요? 바로 여러분들의 공유를 통해서입니다. 가장 많은 공유가 이루어진 플랫폼은 카카오 스토리입니다. 그럼 공유하는 방법을 한번 살펴볼까요? 간단하죠? 이렇게 공유를 통해서 스님의 증문즉설이 알려지고 있는데요. 올해 가장 많이 공유된 에피소드는 마음이 힘들 때 우울증 극복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이렇게 공유된 에피소드가 우울했던 분들께 많은 힘이 되었길 바랍니다. 2016년 좋아요, 댓글, 공유가 많이 이루어진 증문즉설의 특징은 시국 관련 주제들이다. 버티는 대통령 어떻게 이해해요? 트럼프 당선, 나라 안팎이 걱정돼요. 대통령이 국회로 공을 넘겼는데 국회도 못 믿겠습니다. 2016년 시민들이 광장으로 모이겠던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을 계기로 시국 관련 질문이 쏟아져 나왔고 유튜브에서도 많은 호응이 있었다. 우리나라의 행복지수가 점점 낮아져서 헬조선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살기 힘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정치, 사회, 경제적인 부분도 안정이 되어야겠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방법, 어떤 사람들과도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지혜가 바로 증문즉설에 담겨 있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주위를 조금 더 행복하게 만들기 위한 작은 실천, 바로 증문즉설 공유하기입니다. 2016년 증문즉설을 한번 살펴봤는데 어떠셨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증문즉설에 심쿵하셨나요? 오른쪽 상단의 이미지를 클릭해서 2016년 가장 인기였던 증문즉설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해주세요. 그리고 그 사연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희가 10분을 추첨해서 에피소드를 만들 예정입니다.